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만 갖고 NMR 핵제기 공명기를 만들죠. 당분간 아두이노만 갖고 다른 사물 인터넷처럼 이 아두이노 NMR도 센서가 필요하죠. NMR 센서가 그리고 이에 제어부가 되는 아두이노의 C 프로그래밍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요 C 프로그래밍 전체 영상에서는 45번째입니다. 지금 어떤 다른 컴퓨터의 도움 없이 아두이노만 갖고 NMR을 한다 는 얘기인데 이 아두이노의 스케치 이 IDE 통합 개발 환경 자체는 자바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자바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엔지니어들이 배우기를 권하는 것은 또 보통 파이썬이죠. 그리고 이 스케치의 언어 자체는 그러니까 아두이노 랭귀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파이썬이나 자바처럼 그건 또 C하고 C++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계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요 파이썬하고 자바가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권장받는 프로그램이지만 아직은 이 기계를 아주 빨리 정확하게 움직이는 데는 아직은 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C하고 C++가 조금 그 시간이 오래된 거지만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걸로 만든 그 언어 뭐 아두이노 랭귀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요거는 그 함수하고 또 변수하고 또 스트럭처하고 이렇게 수첩처럼 이렇게 금세 찾아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데 요거를 잘 정리되어 있지만 C라는 것 자체 1시간 C++ 1시간 해서 2시간여에 싹을 터보자 이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스트럭처에 보면은 스케치의 초기 화면이 이거 셋업이란 함수하고 루프란 함수로 돼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 레퍼런스에 보면은 이 스트럭처의 스케치 부분에 잡혀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루프도 있고 또 셋업도 있고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셋업이나 루프도 함수지만 요 스트럭처 안에 정리해놨고 함수 자체는 그게 디지털을 읽고 쓰고 아날로그를 읽고 쓰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요 셋업의 요 중괄호 안에 우리가 구겨놓으면 되고요. 또 그거를 무한정 반복하는 루프 안에도 중괄호 안에다가 구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하고 요 변수를 거기에 잘 조합해서 넣는 거를 그래도 이왕이면 그 문법 관계가 안 틀리는 게 좋고 이쪽으로 선수들 많잖아요. 선수들이 많이 경험상 줄여놓은
그래서 한 시간에 줄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 중인데, 아주 빨리 말해서 한 시간이니까, 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바로 전에 하던 거를 연결해서, 시 언어의 약속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를 일단락 하죠. 그래서 봤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깜빡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기간, 딜레이라는 부분이 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초기 화면에서 언제나 그 깜빡이는 예제 베이직의 깜빡이 요걸 열었죠. 그래서 군소리가 좀 나오다가 물론 셋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한히 반복하는 루프 부분 두 개인데 요 기본적인 거에다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몇 가지를 좀 더 넣었죠. 즉, 딜레이 부분을 거기다가 변수를 하나 넣어서 딜레이 피어리어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써도 마찬가지인데 괜찮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를 좀 변화시키는 거 그걸 좀 한번 해본 거죠. 바로 전에 했던 것들이 그 깜빡이 프로그래머가 다른 게 요 반복하는 루프 요 부분에서 딜레이란 함수의 변수를 우리 마음대로 썼죠. 딜레이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그걸 처음에 100으로 잡았는데 그걸 이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려면 이걸 플러스도 하고 마이너스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방향 셈하는 방향을 또 하나 변수로 잡았죠. 그래서 요게 한 번만 작동하려면 앞에다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써야 됐었죠. 그 스태틱이란 말은 또 역시 우리 지금 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요 variable 여기 가보면 여기 static이라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설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예로 보는 거죠. 프로그램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밑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이 static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여기 오면 요 딜레이 피리어드라는 거는 늘 100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바로 전에 밑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그냥 100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스태틱이라는 말 앞에 붙여놓으면은 한 번만 100,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변한 거대로 변해서 가는 거죠. 즉 여기 100씩 더해라. 그래서 요 딜레이 피리어드에다 집어넣어라. 100을 더하면 그 다음에 200이 되고 다음엔 300이 되고 근데 요 static이란 말이 없으면 또 1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말짱 꽝이죠. 그래서 요 static이 있어야 되죠. 그 설명이 요 수첩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static이라는 걸 소개한 거죠. 그 개념이 예를 보기 전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설명한 것만 읽어봐가지고는. 불을 켜고 딜레이 얼마나 오래 키냐. 또 끄고 딜레이 얼마나 오래 끄냐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100씩 1000까지 1000mm니까 1초죠. 그 다음에 1000에서 다시 900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 왔다 갔다 그거 지금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실제 불을 켜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1000까지 갔다 다시 0, 0에서 다시 1000까지 올라가고 그걸 반복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말이 기네요. 보면은 요 깜빡이가 점점 길게 켜졌다가 1초가 되면 1000mm 다시 900, 800 해서 점점 짧아지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업로드 했으니까. 그리고 이 모니터에는 900에서 0까지 다시 또 1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 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물론 더 빨라야 되고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더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포트 앤 레지스터를 썼었죠. 다음에는 이 부분 그 카운트다운을 해보자. 이게 바뀔 때 5, 4, 3, 2, 1, GO 뭐 이런 식으로 GO 넣는 거를 좀 올라오네. 그래서 역시 변수에다가 일단 5를 초기화해서 집어넣고 그 카운트다운이죠. 뭐 3, 2, 1, 0, 발사 뭐 이런 거 5를 먼저 집어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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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그 동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만 쓸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3, 2, 1, 0 발사 뭐 이거는 뭐 돌려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void 앞에 void 이걸 달았고 정수를 이제 맥스라는 걸 정했는데 여기서 요거 잠깐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여기 스케치상에서 빨간 글씨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알두이노 API인데 여기서는 지금 변수로 썼잖아요. 정수 맥스 그래도 그게 같은 말이니까 요 맥스 다음에 가로가 하나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컴퓨터는 요걸 예약된 말이구나 라고 이제 감지하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줬는데 이거 사실 API가 아니죠. 이 경우는 그냥 변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는 비록 빨간 글씨지만 그냥 변수다. variable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이번에는 이제 for입니다. for, for입니다. 그래서 정수 i를 또 max라는 변수까지 허드에 i가 max보다 클 동안만 그렇게 i를 계속 증가시켜라. 이런 게 이제 요 시의 독특한 구문이라고 보이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 i++ 그러면 그걸 하나씩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이런 비교하는 거 크다 작다 작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먼저 그런 거 조금 설명했고 또 and, %두 개는 and 오퍼레이터 짝대기 두 개는 or 오퍼레이터다 이런 얘기를 했고 or 오퍼레이터는 이전에 했었죠. 뭐 쭉 늘리고 줄이고 하는 조건을 정할 때 그리고 발사하는 걸 이제 프린트 해놔야 됩니다. Go 해가지고 요거 찍을 때도 Go 줄로 끝나라 하는 게 요거죠. 역스레시 end. 물론 프린트 라인 할 때는 요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프린트가 되죠. 그래서 i를 늘려가면서 어떤 값보다 큰 동안 계속 늘려가면서 빈칸 두 개 찍는 거죠. 이 경우에는 빈칸 쉼표 빈칸 찍고 그 다음에 발사하고
뉴라인으로 넘겨라. 뭐 이런 얘기. 그거를 위에 사실 5를 넣었었죠. 처음에는 5를 넣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컴파일 업로드 하면 이렇게 일단 윗줄에 위에 있는 줄들이 방금 했던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용도 실행이 되겠죠. 5431 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줄 하던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맨 나중에 있는 거 543110 하는 게 지금 맨 나중에 된 거죠. 방금 전에 봤던 거. 이거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이 사람이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는 한국말이 더 간결한 건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 또 하네. 고 점점점 고 5431 점점점 고 하는 거 이대로 이번에는 요 변수에 뭐 소수점 찍는 거 플로트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트 형의 num1이라는 변수 또 num2라는 변수 이런 걸 좀 정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패스해라. 그래서 플로트 두 개를 리턴 패스라는 얘기죠. 돌려줘라. 이제 더블로 해서 또 해봤어요. 더블로 바꿨고 플로트 소수점 찍는 거에서 더블. 아, 지금 뭐, 레솔루션이 좀 큰 거죠. 배정수라고 그러던가, 우리말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 더 많이 찍는 거죠. 그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또 좀 따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트는 뭐, 점 찍는 거니까, 뭐 3.14, 159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끝에다, 이건 딴 숫자. 숫자 두 개를 직접 더해서 프린트 해봐라. 이거 자꾸 연습이에요, 그냥. 이거 보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하네요. 시리얼 라인으로 프린트 해라. 물론 프린트. 해라는 함수니까 요 가로 안에 넣어야겠죠. 그 안에 또 변수들이 상수들이 들어갈 수가 있네요. 여기 두 개가 두 개를 더해라. 요거는 add float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 거죠. 요것도 한번 프린트 할 거니까 프린트가 되나 한번 보겠다 그 얘기고. 배정수도 한번 같은 걸 해보고. 근데 요게 이제 8비트 머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아마 없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게 뭐 32비트 뭐 이런 그런 게 더 큰 칩이 아니니까. 8자리까지 두 개를 더하는데 8자리까지 해라. 소수점이야.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8개가 밑에 점 이하 8개가 나오죠. 같은 게 나오죠. 결과가
7.22 웃자고 해서 두 개, 여기 저 플러트로 찍으나, 플러트, 여기 더블로 찍으나, 그거는 같게 나오죠. 8자리니까. 그 밑으로 더 가면 이제 숫자가 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불리언을 조금 보는데, 불리언은 1하면 1 아니면 0, 또는 true 아니면 false, 즉, 참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변수의 하나죠. variable 1이나 0 또는 참 거짓말 true false.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 프린트하면은 내가 선거할 수 있니? 그렇다면은 true라고 찍어라, 프린트해라. 그때 true면 yes라고 찍어라, 아니면 no라고 찍어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뒤에 오퍼란드가 하나 있는 걸 unary operator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두 개가 따라 붙는 거는 그 말이 깜빡했네요. 여기요. 유나리 오퍼레이터는 오퍼랜드가 하나인 연산자. 그 다음에 더하기 같은 거, 여기 지금 빨리 안 나오는데, 더하기 같은 거니까 A 더하기 B 하는 거는 더하기란 연산자가 A하고 B 두 개를 거느리잖아요. 그걸 이제 바이너리. 그 다음에 세 개를 거느린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터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퍼레이터를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지금 예로 또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그래서 이 뒤는 대충 어떤 그 코딩 스킬보다는 이 문법 관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함수나 변수 그 타입에 따라서 그 숫자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냐 아니냐, 또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변수 타입 중에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0에서 255, 즉 256까지 할 수가 있고, unsigned 경우에는 65536개죠. 제로서부터니까. 그런데 요 사인들 경우에는 사인 비트 하나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가 없어지니까 그 절반이 되겠죠. 그 숫자의 크기가. 근데 요 그 롱, 이거 이제 더블인데, 요거는 그 IEEE에서 그 소프트웨어 규칙을 정할 때 정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규칙이 몇 개 있어서 그거는 좀 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롱은 길고 unsigned면은 뭐 사인 비트 하나까지 맞았으니까 더 정밀도가 올라간다, 뭐 그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지금 얘기하는 요 부분이 바로 IEEE의 그 약속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롭죠. 숫자도 좀 까다롭잖아요. 앞으로 가기 전에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봐, 요거 사실 요 하이레벨 언어니까, 요 C라는 것부터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서 유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디지털 라이트 하면은 아 디지털로 뭘 쓰는 거구나 아웃풋이겠지 하면서 뭐 LED 핀에다가 하이 키란 얘기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추해서 하이레벨 언어니까 우리 사람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이제 요게 이제 그 저 문법을 위한 거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려면은 지금 요양반이 한 건데 요 그 시간 잠시 확대하면은 확대해도 아직은 작은데 여기 get the code 그래가지고 요걸 클릭하면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영상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이 각본하고 실제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그거를 만약에 여기서 이 영상을 세워놓고 또는 뒤로 돌려서 보겠다 이거는 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보려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올리고 내리고 막 그러니까 꼭 따로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쪽에 가서 코드 쪽에 가서 그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상당히 타이핑을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 시간 갖고 조금 어렵다 싶어서 그냥 타이핑 그 시간을 좀 줄이는 겸사겸사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게 있다면은 그 코드를 보고 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뭐 롱 변수 중에 롱은 뭐 이런 범위고 unsigned long은 이런 범위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unsigned니까 당연히 플러스부터가 아니고 그냥 long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까지 가는 거겠죠. 요것도 이제 그 타이핑은 할 때 이제 요거를 물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이너스를 해놔가지고 잠시 헷갈리고 요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면은 이제 array, 배열, array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array 같은 말은 이제 우리말로 배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뭐 array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건 번역하면은 아주 좀 그 머릿속을 혼돈시키는 말들이 많아서 그때는 그냥 원어를 그냥 쓰는 게 더 낫고 네, 배열은 첫 번째 게 0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0, 1, 2, 3, 4, 5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정수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요 깜빡이 같은 프로그램도 배열, 어레이 쓰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배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다 똑같다. 요 number of blinks라는 배열. 배열일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하는데 거기다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10개의 방을 만든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5가 어디 가는 건 조금 있다 나오겠네요. 아니면은 정수 어레이 해가지고 10개의 방, 그럼 0, 1, 2, 3, 4, 5, 6, 7, 8, 9번 방까지 있겠죠. 물론 그 배열을 여러 개 방을 문자로 전부 들 수도 있다. 요 별표한 거 여기 이제 문자 배열인데 요 앞에 별표를 달면 요 변수의 주소를 아 그 밸류인데 네, 그 값을 보여준다 별표를 달면 뭐 조금 이따 나오지만 ampersand and 자를 붙이면은 그 변수의 주소를 말해준다. 프린트를 하면 뭐가 나올까 이제 보자 그 얘기죠. 이 경우에는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통 어레이가 아니고 그냥 스트링 변수 괜히 또 반복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글자를 두 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플러스를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 큰 따옴표 안에 글자 하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찍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레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length 요거를 넣으면은 이제 길이를 말해준다. 요 equals라는 요 뭐 요것도 함수인데 방금 전에 요 길이 length도 그렇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순간에는 이게 C의 구문인지 아니면 알두이노 언어의 구문인지는 또 구분을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근데 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요건 아마 C의 구문을 그대로 알두이노에서 사용한 게 아닐까 싶네요. 딜레이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길이를 좀 여러 개 코드를 조합해서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 같다 틀리다는 요 아래 들어오는 거 뭐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요거랑 같냐 틀리냐
언제나 요 세마이콜론으로 끝나면 이제 하나의 커맨드가 끝난 거죠. 요거는 이제 글자에 대해서 어퍼 케이스냐 로우 케이스냐 그것도 이제 찍어보자 이거죠. 요 마이 네임이라는 건 요 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죠. 글자 변수 마이 네임은 요 사람 이름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여섯 번째 0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0 1 2 3 4 5 5인가 6인가 좀 헷갈리네요. 보죠 여기 프린트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몇 번째 글자를 프린트 해라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굉장히 너무 좀 디테일이죠. 좀 한번 좀 봐두고 가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이란 글자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제거하는 거 제로니까 첫 번째죠. 그 배열 중에 첫 번째를 제거해라. 6에 대해서 못 들었네요. 다른 글자로 바꿔놓는 거. 요 바나나의 요 NAS를 S로 바꿔라. 한꺼번에. 프린트가 자기 이름 중에 서브스트링을 프린트해라. 요 제로하고 3은 결과를 보고 좀 짐작해야겠네요. 어퍼케이스로 해라 로우케이스로 해라. 내 이름을 마이 네임을 요 큰 따옴표 더블 스트링은 글자 스트링이고 싱글 코트 작은 따옴표는 그 외의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 원이라는 거는 글자 1이잖아요. 숫자 1이 아니고 그 숫자 1을 2 인테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뭐 그 썸이 어떻게 프린트 되나. 4 루프를 이제 써서 하겠다.
배열이니까, 여러 개니까. 0에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늘려나가라, 아이를. 그리고 아이를 늘려가면서 여기 어레이슬이네요. 저건 세울 수도 없었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요 저 배열 안에다가 1, 2, 3, 4 이렇게 다른 거 배열을 집어넣으면 깜빡이 할 때도 그게 만약에 1초라면 1초 깜빡, 뭐 2초 깜빡, 3초 깜빡 이렇게 쭉 바꿀 수가 있다. 뭐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정해진 약속을 따라서 해야 에러가 안 나니까. 근데 요 잘 기억해야겠네요. 에러 안 나오게. 이게 이제 5보다 0에서 5까지니까 5, 4, 3, 2 그렇게 바뀌면서 깜빡인다. 지금 이제 깜빡이는 걸 따로 하나 함수를 뭐 돌려줄 거 없고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요게 이제 루프, LOOP, 루프 구문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물론 이제 업로드 시켜야겠죠. 컴파일 업로드 하면은 위에서부터 쭉 하다가 우리가 해놓은데 끝에 오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루프 맨 앞에. 그래서 뺑뺑뺑 도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다 새로 뭐 아무리 만들어 놓어도 그게 이제 더해지는 거죠. 더해서 같이 뺑뺑 도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컴파일 돼 가지고 요 모니터에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요 구문을 약속을 맞게 썼구나 하고 이제 짐작하겠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컴파일 해서 업로드 하니까 일종의 컴파일러도 되는 거고 요 모니터를 켜 놓으면은 모니터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IDE 통합 개발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기계 알두이노를 연결해 놓으면은 그 동작을 보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 기계를 동작시키는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 두 가지 한꺼번에 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깜빡이를 그 깜빡이는 숫자를 바꿔보겠다. 어레이를 써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씩 증가해 나가면서 for 구문을 쓰고 나머지는 했던 것 그대로 디지털 라이트에 켜라 꺼라 뭐 딜레이를 얼마 동안 해라. 윗줄에다 for 구문을 썼네요. 여기 J를 썼으니까 여기는 I를 쓰고 4까지 하나씩 늘려나가고 요 깜빡이를 블링크 LED를 요걸 부르는 거네요. 예, 방금 전에 그 밑에 있는 놈을 요거를 여기서 부르네요. 그 딜레이 피어리는 그 윗줄에서 바꾸는 걸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for 구문을 두 개 써서
깜빡이는 횟수하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병역시키는 걸 같이 해봤네요. 아, 요거는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세워놓으면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요. 처음에 0. 요 B자는 아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이거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요 제로가 어느 거였다는 걸 또 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여기 이 사람은. 그래서 조금 비교하긴 좀 그러네요. 그것도 계속 반복하겠죠. 그 루프 안에 들어있으니까. 기럭지가 13시다. 요 이름이 아마 중간에 빈칸 포함해서 13글자일 거예요. 지금 어레이하고 스트링은 다 했다. 이제 다 한 거구나. 한번 잠깐만 좀 확인해 보죠. 어레이가 변수 있을 것 같고 리소스의 레퍼런스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여기서 변수 어레이가 여기 있나? 여기 상수 데이터 타입 어레이 여기 있네. 어레이에 대한 모든 걸 다 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방금 거기 예에서 놓친 것도 이렇게 몇 개는 좀 요 수첩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괄호 붙여야 된다. 이렇게 직접 그 배열을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요 첫 번째 거는 인덱스를 0 해서 0 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해서 그것들을 찾아내거나 프린트하거나 뭐 이런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A, B, C, D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퍼 케이스로 바꿀 수 있고 로우 케이스로 바꿀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릴 수도 있고 또 뭘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리고 이 설명에는 꼭 저 예제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경우는 아 뭐 이쪽에 있네요. 잠깐만 해서 요거는 그냥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가입 공부를 스스로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의 그 길은 좀 선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 초기 화면으로 왔네요. 셋업 루프. 아, 랜덤 넘버를 해보자. 아, 스위치 문인데? 예. 성적이라는 걸 캐릭터. 변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만약에 A면 잘했다 라고 프린트하자. Great. 끝날 땐 브레이크를 꼭 해야 돼요. 이 케이스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케이스 Good 그 브레이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니면은
디폴트 그리고 위에 케이스 A, B처럼 똑같이 헷갈리네. 역시 브레이크하고 여기 이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 스위치 구문이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셋업에다 하고 있어요. 셋업은 한 번 하고 끝이죠. 루프는 계속 반복하고. 다음은 이제 while 구문. i를 0이라고 해놓으면은 언제나 2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든 간에 걔보다 작게만 해주면은 계속 하겠다. while. 요거 이제 뭐 또 나머지. 그걸 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일을 패스한다. 요 패스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따른 부분들이 i 그러면 i는 뭐 1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여기 그 저 코드 쓸 때를 return 해가지고 돌려준다 그랬고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이제 패스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패스라는 거는 이제 그 세마포라는 이제 그 용어에서 또 사용하는데 좀 굉장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딘가 던져놓으면은 농구 선수들이 농구 패스하듯이 던져놓으면 딴 사람이 슛으로 하든지 또 패스를 하든지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스 안 하고 그냥 놓치면은 그냥 파울이잖아. 그러니까 파울 안 되려면 패스를 해야 되죠. 리턴을 하든지. 끝에는 continue를 넣어야 계속하네요. 그 조건을 만약에 14시 되면 끝내라. 브레이크 스톱이라고 하면 그렇고 브레이크라고 그랬네요. 네, 14가 되면 브레이크 끝나라는 거죠. 뭐 연산 오퍼레이터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레퍼런스에 가서 스트럭처 거기가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수하는 오퍼레이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요거는 우리 포트 앤 레지스터 할 때 많이 써먹었죠. 엔드는 엔드 오퍼레이터고, 요 짝대기는 OR 오퍼레이터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이쪽을 한 번씩 보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오퍼레이터는 좀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특히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 앰퍼센트 쓰는 거, 엔드 이거로 해놓으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엔드 오퍼레이션에서 왼쪽에다 집어넣는다 그거잖아요. 컴파운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플러스 또는 뭐 플러스 이거로 곱하기 이거로 이렇게 해놓으면 플러스 이거로 해놓으면 그걸 더한 거를 다시 그러니까 A에다 그 B를 A에다 곱하기 이거로 B 하면은 B를 A하고 B를 곱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으란 말이 되니까 그런 이제 컴파운드 오퍼레이터 같은 거 또 요 엔드 엔드 두 개 나오는 거 요건 로지컬 엔드다. 짝대기 두 개 나오는 거 요건 로지컬 OR다. 그러니까 로지컬 엔드는 양쪽이 다 1이래. 꼭 1해 1이 나오는 거고 OR 오퍼레이터면 한쪽만 1이면은 또는 2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요 포인터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 지나왔는데 요 엔드를 어떤 그 뭐 변수의 앞에 붙여놓으면은 엠퍼센트를 붙이면 요거는 그 주소로 알려주죠. 그래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별표를 붙여놓으면은 요걸 거기다 변수에다 붙여놓으면 그 변수의 값을 얘기하죠.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 헷갈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 레퍼런스라는 건 이제 주소를 준다는 얘기고 디레퍼런스라는 얘기는 그 주소가 나타내는 쪽에 값을 준다는 얘기고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루프 구문이나 셋업 구문이 스케치의 특유한 스트럭처로서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오퍼레이터들이니까 그 오퍼레이터들을 접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걸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건 재밌네요. 요 중에서 최저, 미니멈, 요 중에서 최고 골라라. 요거는 뭐 반올림해라. 뭐 제곱하는 거, 루트 하는 거, 제곱하는 건 이제 파워인데 POW 여기 세 글자만 적는 거, 로그가 밑이 자연돼서 2이면은 그냥 안 쓰고 밑에 수가 이제 10이면은 로그 10 이렇게 쓰고. 어떤 범위 안에 숫자를 가둬두는 거, constrain 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if x, a, b 이렇게 세 가지를 늘어놓으면은 여기 있는 대로 x가 그 사이에 있으면 a, b 사이에 있으면은 x 값을 돌려주고 아까 누구 패스하듯이 패스하고 만약에 x가 요 a보다 작으면은 A를 돌려주고 X가 B보다 크면은 B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요 A, B 두 개를 적어놓으면 작은 놈은 그걸 돌려주고 요거는 큰 놈은 B가 큰 거네요. 그걸 돌려주니까 X가 A하고 B 사이에 있다 그러면 X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미지수하고 작은 거, 큰 거 이런 순서로 늘어놓으면 되죠. 아, 뒤에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괜히 세워놓고 얘기했네요. 그 이제 예제를 프린트함으로써 해보자. 컨스트레인에서 세 개를 적어놓으면 이 경우에는 5가 1하고 6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의 결과는 5다. 사각함수 가능하고 임의의 수
이건 ADCS 때 했었죠. 그래서 그 핀에다가 어떤 전압을 넣어주면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랜덤 숫자가 상당히 같은 어떤 패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시딩을 해주면은 상당히 랜덤하게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 같아요. 10개의 랜덤 매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비트 오퍼레이션 아 여기 가려 있었네요. 계속 바이너리는 뭐 2의 제로니까 1, 2, 4, 8 다 더하면 10진법으로 15 요 1, 1, 1, 1 2진법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렇게 기네요. 영어로 하니까 정수 BIN1이라는 변수를 생각했을 때 요 제로 B는 언제나 바이너리란 얘기라고 하니까 요건 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바이너리 숫자를 집어넣은 거죠. 요 한번 세 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덟 비트 즉 원 바이트 그러니까 127이겠죠. 요 두 개를 요 엔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요거 2인데 1 하고 2를 즉 요 바이너리 요 제로비 빼고 생각해야 되겠죠. 또 요 바이너리를 엔드 오퍼레이션 하니까 양쪽이 다 1일 때 그러니까 쭉 보면 요런 경우 1일 때 결과가 1이 되겠죠. 양쪽이 다 1일 때 2로 바꿨네요. 엔드를 5R 짝대기 하나 한쪽이 1이면 결과가 1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OR 요건 exclusive OR 요거는 not 아니다 0이 아니다 바이너리로 0, 1, 1, 1이 아니다 그게 아닌가? 한번 들어보죠. 사인 비트만 아니다로 하니까 사인 비트만 마이너스가 되나 보네요.
걸 잘 몰랐었네. 요번에 이제 옮기는 거. Shift, 요거. 화살표 두 개. Right Shift, 요거 Left Shift. 두 자리씩. 왼쪽으로 두 자리 보면 0이 두 개 남겠네요. 스트럭트라는 건 이제 커스텀 데이터 타입이다. 빨강, 녹색, 파란색 뭐 그런 것 같은데 변수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커스텀 사용자가 만드는 거겠죠. 아, 커스텀 데이터 타입의 색깔이란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면 그렇게 정해져 있겠죠. 레드 색깔이 0, 그리고 그린 색깔이 255, 그리고 블루 색깔이 0. 그러면 그린이 답이네요. 이번엔 시간, 타임, 프린트 타임, 시간, 분, 버퍼라는 변수. 아, 요거는 프린트하는 이제 S 프린트 F 포맷대로 하는 거. 요 버퍼 내용을. 아, 요건 지금 다 놓쳤네요. 뭐라고 그러는지. 시간은 요 형식, 분은 요 형식. 01시 12분 찍는 거네요, 지금. 요거, 콜론 있고. 두 개의 글자라는 얘기 같네요. 퍼센트, 제로, 2D, 요건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요거가, 레퍼런스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포인터는 번지 주소, 메모리 주소 번지 수다 얘기하고 있죠. 요건 디레퍼런스라고 그랬죠. 그 값을 주는 거. 여기 들어있는 값.
요거는 여기에 주소 요거는 밸류를 값을 줘야 될 거고 소수 배열을 2357 요 배열 2357이 들어간 배열 그 정수 배열에 요거는 값을 찍는 것이니까 거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죠. 첫 번째 값을 주는 것 같네. 2를 좀 이상하네. 아까 요 VALL의 주소라고 했는데 프린트하기를 거기 있는 값을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15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프라임에 요거에 주소를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소가 아마 2 이건 좀 이상하네. 주소가 2다. 한번 좀 더 보죠. 말과 타이핑이 하도 빨라서 끼어들 틈이 없는데 결국은 요 네 개의 프린트 하나 둘 셋 넷 그 결과가 컴파일 업로드해서 나왔으니까 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15는 요 첫 번째 프린트니까 PTR의 값을 찍어라. PTR은 지금 value1의 주소니까 요 15가 들어가 있는 요 변수의 주소 그 주소의 값이니까 다시 15네요. 그래서 15가 나왔고 약간 좀 한 바퀴 뺑뺑 돌아갔으니까 좀 까다로운데 그 다음에 요 array 배열 대괄호 그 내용은 중괄호 그거 요 배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포인터의 값을 찍어라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찍죠. 2 찍었고 다음에 하나를 더하니까 두 번째 거를 찍어라 해서 3 찍었고 그 다음에
4개, 요 4개짜리 배열을 찍으려면은 4개니까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i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이즈는 아까 4, 4이었고 4가지를 찍어내겠죠. 그래서 2, 3, 5, 7 순서대로 요 2, 3, 5, 7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좀 궁금하네요. 한 시간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한 시간에 시 언어 전체를 본다는 게 사실 썩 수월한 문제는 아니었죠. 어쨌든 요걸로 이제 우리 약속대로 한번 얘기한 거는 아는 걸로 하고 얘기를 안 한 거는 모르는 걸로 하고 누가 뭘 알고 누가 뭘 모르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한 건 아는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C 플러스 플러스로 또 한 시간 또 압축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긴 좀 아마 자바를 조금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OOP 객체 지향형 언어 얘기하는 거는 좀 C 플러스 플러스는 좀 초보자 느낌에서 좀 불분명해요. 그 개념이 자바가 조금 더 개념이 분명한 것 같아서 자바도 분명치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수학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언어가 물론 이제 그 컴파일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제약 조건이 아직은 있으니까 뭐 한마디로 아직 발전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개념이 그렇게 아주 명백하진 않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바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처럼 구독하고 의견도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죠. 다음번엔 C++ 1시간 그 다음에 자바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1시간 정도 해서 그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도록 하는 쪽으로 하죠.